복지와 돌봄의 격차에 대한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그 구멍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매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비대면 사회에서의 사회 안전망에 대해 누구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미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취약계층의 돌봄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